하와이유 유즈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한 파트 소울 파이터즈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드디어 소울 파이터즈 대격변 치기가 왔어요. 짜잔, 짜잔, 짜잔! 신비한 파트 소울 파이터즈 피규어가 나왔습니다. 강제 구두를 키우기를 이제 끝내고 강림이라든지 우리 미호도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일단은 그래서 피규어가 일단 나왔기 때문에 소울 파이터즈 하기 전에 피규어 어떤 느낌일지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 자, 이거는 이제 강림이 피규어의 모습이고요. 활검을 들고 있죠? 맨날 이게 고스트 피규어만 보다가 원작 모습의 강림이를 보니까 이것도 나름 신선하네요. 신비한 파트 또 팬분들은 좋아할 만한 퀄리티로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자, 다음은 우리 미호. 미호, 야, 이거 묵지 커네. 뒤에 꼬리가 9개 꼬리 있어가지고, 야, 진짜 여우 같다 이거는. 오, 충분히 전시용으로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작 감성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요 피규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징기인데 거의 뭐 실제 얼굴은 말이죠. 마귀 할망구 컨셉인데 이 게임 내에서는 이렇게 너무 못생기면은 안 그래도 별로 인기가 없는 애인데 얘는 좀 외모 버프를 상당히 받았습니다. 초 미소녀가 되었어요. 귀신에서 이제 미소녀로 등극한 특징기의 모습까지. 자, 일단은 이제 피규어 살펴봤고 소울 파이터즈 세계에 이 귀요미들 한번 소환해봅시다. 그 소환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NFC 모드를 켜야 되거든요. NFC가 지금 카드 모드로 돼 있는데 기본 모드로 예 활성화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핸드폰 위에다가 뒷면에다가 갖다 대주면은 그러면은 흑진기 한번 소환해볼까? 헛! 와, 나왔다! 소환 완료.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미호 미호 미호찡 소환 갑니다. 뿅. 어, 캐릭터 추가 이게 올려놓고 확인을 눌러주면은 나이스. 짜잔, 우리의 강림이 소환 갑니다. 일로 와요. 와, 요거이 멋이다. 뭐 피규어들 전부 다 소울 파이터즈 내 소환 완료했어요. 바로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그러면. 캐릭터들이 순식간에 3개가 생겼어요. 자, 다음 부활이 우리 댕댕이 혈안기는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먼저 최강림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자, 강림이의 스킬은요, 퇴마건무 수신의 불택마 봉인 활. 자, 이제 구두리 내려올 때가 됐어요. 잠시나마 주인공의 꿈을 꾸었던 구두리였지만 이제는 이 장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죠. 와, 장비 벗기니까 순식간에 전투력이 6600까지 떨어지네. 바로 한번 새로운 캐릭터들 어떤 스킬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흑진기부터 장비 좀 채워준 다음에 이제는 3명이기 때문에 3인 파티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흑진기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아파트 구간인데 제가 못 뚫고 있었거든요? 파티 설정을. 아, 그래도 둘이 그동안 쌓은 정이 있는데. 자, 3명이서 도전하는 건데 3인 파티로 처음 가는 겁니다. 뚫을 수 있을까요? 올라봐. 오, 오, 오. 흑진기 스킬은 그 구두리가 소환한 흑진기 소환한 거랑 비슷하긴 해요. 야, 근데 3인 팟이니까 쫄 잡는 게 좀 편해졌네 확실히. 원래 제가 전부 다 몸빵 했었어야 되는데. 하하, 야, 이거 무조건 3인 팟 해야겠네. 그리고 흑진기는 약간 기본적으로 근드립니다. 예, 근접 딜러예요. 흑진기 소환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구두리 스킬이랑 똑같은 거고. NPC 발동.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뽕! 와, 잠못 잡기는 꿀이네요. 그리고 멀리 있는 애를 약간 돌진하면서 쫓아가는 약간 암살자 느낌 나기도 하고 그러네. 뚝. 하나, 둘, 셋. 이런 원거리 애들한테 순식간에 달라붙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강림이 언제 죽었냐? 강림아! 뭐야 너? 아, 예반데? 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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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이. 좋았어. 와, 근데 지금 3명에서 돌리는데도 이거 뚫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약간 무빙 치면서 때려야 되나? 하나, 둘, 셋! 아, 자, 보스 좀 나와라. 둘이가 레벨이 높다 보니까 확실히 좀 버티긴 하네. 자, 보스 구간
뚱뚱. 용서할 수 없어. 저는 첫 번째 스킬이 더 센 것 같아요. 뚝뚝뚝. 무빙 치면서 뚝뚝뚝. 때려주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아, 그래도 혼자서 못 뚫던 구간을요, 셋이서 하니까 훨씬 난이도가 쉬워졌습니다. 흑진기 알아봤고요. 다음은 미호미호 미호소환 들어가 볼게요. 오, 요거요거의 귀요미 미호. 생각보다 게임에서는 훨씬 더 뭔가 말랐다 느낌이. 미호야, 그럼 너 밥은 먹고 다니니? 거의 뭐 한 달은 굶은 그런 느낌인데. 어, 잠깐만. 미호는 원거리 딜러 같은데요? 약간 공격 방식이 좀 특이한데요? 돌진 공격과 원거리 공격 같이 하는 그런 느낌인가요? 자, 스킬 한번 써봅시다. 첫 번째 스킬. 어, 빨간색 영혼을 전방으로 날리는 그런 스킬이에요. 미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근접 공격하고 두 번째 공격을 영혼 딱딱딱 날려서 범위 공격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두 번째 스킬 바로 한번 써봅시다. 두 번째 발동. 오! 구미호 질주인가요, 이거? 쫙! 야! 화려한데, 얘는? 그리고 타격감이 좋아. 이 뒤에서 날리는 영혼 공격이 팍팍팍팍 해가지고, 범위 딜도 세고요. 두두두둥. 다 맞추면 딜도 상당하거든요? 괜찮네. 야, 근데 얘 좀 몸이 많이 약하구나. 돌진! 구미호! 아, 이때 초필살기 발동합시다. NFC 스킬 발동. 아우! 워워워워워워. 야, NFC 스킬은 근데 쿨타임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쿨타임 돌 때마다 계속 쳐서 잡아야 되면 될 것 같아요. 몸이 너무 약해요. 그리고 내가 장비를 제대로 꼈나? 기억이 안 나네. 이번에는 시작하자마자 보스 나오나요? 자, NFC 스킬 나와라. 아우! 봐봐봐봐봐. 와! 잠깐, 나 죽어. 어. 시작은 창대였으나 끝은 미약하리라. 이게 사실은 메인이죠, 여러분. This is 최강림 등장. 아, 진정한 아이템 본 주인이거든요. 테마 봉인검 장착. 그리고 민섭의 셔츠 장착. 최강림이 끼면요, 공격력 3.6%가 추가 버프가 들어갑니다. 방어력도 2.5% 추가로 들어가고요. 와, 전투력 18,700! 공격력도 1,100입니다. 자, 이 파티입니다. 제가 그림을 그렸었던 그런 파티가 완성이 됐어요. 자, 얼마나 셀까요? 가봅시다. Let's go! 와, 강림이 같은 경우는 활검으로 탁탁탁 근접 공격 스타일이고요. 오, 약간 네 번? 다섯 번 정도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요? 뭔가 그 귀여우면서도, 예, 그 피규어의 모습을 그대로 딱 빼다 박은 그런 느낌이에요. 스킬 간다. 조심해, 불! 오, 오, 오! 이거 약간 공격력 강화 스킬인가요, 이거? 데미지가 올라간 것 같은데?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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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이거는 계속 유지되는 건가? 역시 강림이다. 개사기 캐릭터네. 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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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 데미지 미쳤고, 크리티컬도 왜 이렇게 잘 떠? 역시, 믿고 쓰는 강림이에요. 와! 자, 그 다음은, 활. 두 번째 스킬 발동시켜봅시다. 오? 오! 일직선으로, 원거리 공격해주는 스킬이군요. 이제 NFC 스킬 초필사기 어떤 느낌일까요? 야! 발동!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와, 데미지 완전 미쳤네. 짜자자자. 퇴마 봉인 활! 수신의 볼! 뿔! 아, 이게 크리티컬 강화 맞네. 이거 그러면은 강림이 같은 경우에는 크리티컬 데미지 올리는 특성을 찍어도 되겠는데요, 이 정도면? 아, 세다 세다. 역시
우리 강님이 이거 2패 있으면은 해론까지는 금방이에요. 지하국 대적도 갈 수 있겠어. 자 그렇다면은 어? 뭐야? 나 이거 깼잖아 저번에. 아 백섭 에반데? 협동전 파티 원툼. 아 설마 이거 같이 깨려면요 다른 친구 거가 필요하겠는데요? 이거는 제 캐릭터로 등록된 거라 안 먹히네. 야 강림이는 근딜러라서 이게 되려나 모르겠네. 하나 둘 하나 둘 셋 근데 데미지가 세니까 훨씬 더 빨리 잡는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인가? 아니 근데 이거 보스는 깰려면은 금딜러보다는 확실히 원딜러야. 왜냐면은 강림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여기 붙어야 되거든요. 이거 맞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어따 싸 근데 강림아. 데미지는 센데 강림이가 보스전에서는 별로네. 근데 확실히 타격감 자체는 강림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후보 이거 두드리의 재발견인가요? 아 이거는 못 깨겠다. 에라이 그냥 맞짱 떠보자. 맞다이다. 니가 세냐 내가 세냐.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일단은 소울파이터즈 예 피규어가 나와가지고 한번 등록해서 즐겨봤습니다. 아 저는 강림이가 타격감이 좋아가지고 키우고 싶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근딜러보다는 확실히 원딜러가 좋은 것 같긴 해요 이게.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다음 또 피규어 보고 싶으시다면은 좋아요랑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나머지 피규어도 한번 까가지고 어떤 캐릭터인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